아니 근데 그거는 장난이고 진짜 나 반말 해도 돼. 그래? 난 오히려 우리들 입장에서는 말을 편하게 해주고 오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친근하게 대해줘서 우리는 오히려 난 좋아. 마토랑 친구 먹은 지 지금 1년 됐어. 오히려 좋아. 근데 남자들이 그러면 존나 싫잖아. 싸가지 없는 바로 그러지. 심지어 세 달 어린 영민이가 형 내일 뭐해? 이러면 싸가지 없는 새끼가 형 이렇게 되지. 진짜? 남자들 이렇게 되지. 조건대 새끼는. 조건대? 영민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한테 말 놓을 수 있지. 아니야. 근데 남자들은 어쩔 수 없지. 씨. 너 한 살이라도 어린 애가 너한테 반말하면 좋아? 나 그냥 형자만 붙여주면 좋아. 형하고 반말해도? 어. 형 뭐해요? 누르겠나? 뭐해 여자라고. 뭐해 형? 뭐해 형? 고맙습니다. 아 그래? 아, 필메 그거는 친구로 하니까 빠른 년생이 난 친구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역경이 없더라고. 아 너 빠른 안 쳐줘? 어. 아 근데 연수가 다르잖아. 예, 쇠야 쉬어. 쇠야 너네 오기 전에 한번 먹었어. 근데 아니야. 사실 근데 필메는 친구 해도 돼 여러분들. 왜냐면 예전부터 봤었고 그랬으니까. 아니야. 궁아 한번 쳐. 알았었구나. 그래. 나는 궁이 너는 궁이 해. 근데 이게 애매한 이걸 족보 꼬이잖아. 뭔지 알지? 아, 어. 뭐해? 아 꺾어서 먹으려고? 수야는 앞에다가 이렇게 안녕 수야라고 했잖아. 어. 그 안녕이 무슨 의미인지 존나 궁금하지? 나 알아. 니가 어떻게 알아? 프로 따라 했잖아. 안녕 프로. 맞죠? 나는 프로인데. 아 병신. 아 나는 프로였어? 아 그래? 진짜 병신 같다 진짜. 억까 실패. 억까 아니고 씨발 망상 중에 허위 사실 유포의 비음. 안녕 프로인 줄 알았네 나. 이게 뭐야 이게. 아 나는 프로. 안녕 프로. 헷갈려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안녕 프로 나는 프로. 이건 그거야 퀸담이랑 킹기훈이랑 헷갈리는 거잖아. 아 그 정도야? 어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지 그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지. 왜 이러고 한다. 존나 역겹지만. 올라가서 정치했지. 어떻게 나 야 이런 거 보면 오빠가 낫지. 수야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식 토크도 재밌지 않아? 그치? 아무 소리나 하는 거. 나는 BJ들이랑 최대한 아무 소리나 많이 하려고. 그거야? 나는 상윤님 있잖아. 어. 그런 건가? 아니 근데 프로언니한테 직접 들었는데 원래 프로언니가 이제 아프리카 오기 전에 날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사진 같은 거 사진만 보고 날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 안녕 있어. 안녕 푸르를 하려다가 아 너무, 진짜? 어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서 나는 푸르로 했는데 나는 상윤이 있었던 거지.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나도 앞에 뭔가 붙였는데 노래하는. 어, 맞네. 그때 이 새끼야 노래 안 하잖아. 노래하는. 그 시나이즈 노래 잘 안. 아 이거 너무 우려먹는다 진짜. 아 근데 진짜 난 이거는. 아 진짜 너무 우려먹는다. 아 진짜 너무 우려먹는다. 나 진짜 비트코인 다 청산할 수 있어 이 여자면. 이거 근데 그 유튜브 썸네일용이에요 알죠? 근데 전형적인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일본 미소녀 아니야? 야 어떻게 어쩜 저렇게 사진에 피부가 저렇게 나오냐 도자기처럼. 이게 말도 안 되네. 아 이거는 뭐 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했어? 얼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사진 찍어야 돼? 어플을 써야 돼? 어플을 쓴 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 포토샵 말고 이제 컴퓨터 포토샵을 딱 켜가지고 도자기로 거의 빚은 것 같다. 이 정도는 불법이죠 여러분들. 우리 꾸룩님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꾸룩님 감사합니다. 아니 누구 정도는 아니고 너 인스타 한번 보자 그러면. 네 인스타 사기 아니야? 누가 인스타야? 네 인스타. 인스타 있어요? 나 인스타 그럼 안 해. 어 맞아? 어, 나 SNS 안 해. 너 마지막 SNS가 뭐야? 나 페이스북. 오... 페이스북은 아, 진짜 여자친구 만들려고 만든 거야. 저는 그 직원 그것 때문에 해요. SNS로 여자들이 말 걸 때 진짜 기분이 더 좋더라. 팬이에요. 막 이쁜 여성분이 막 팬이에요. 오빠 사랑해요부터 해. 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해. 얼마나? 그럼 여자들이 얘기하죠. 오빠 월세 저 50만 원.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좀 안 해. 뭘? 뭔가 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멘트들을 좀 알아. 말도 안 돼. 뭐 얼마나가 뭘 좋아할 만한 멘트야 그게. 배우라고 나한테? 배우라. 아니 저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모르지 않아? 약간 그렇긴 하네. 아니 뭐라고? 페이스 메시지로 뭐라고 한다고? 너한테 최근 오빠 오빠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너 그럼 나는 아이고 늘 감사드리고 아이씨 이발 컸다 맞지? 아니 나 진짜 답장해 주거든. 어 나는 사랑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 진짜 너무 잠깐만. 이렇게 사랑해요 했을 때 얼마나라 그랬잖아. 그 전에 작업이 있지. 그 애의 인스타그램에 뭐 페이스북에 얼굴을 보고 답장하지.
그치, 이제 들어가서. 그치, 이거지. 근데 내가 거르는 건 그런 거야. 가게면. 이제 클럽 같은 데서 꼭 이렇게 술잔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진 찍고. 샴페인? 그리고 이제 문신 좀 많고 그러면은 조금 거르게 되더라고. 아, 문신은 약간 선입견이 있어? 그치, 문신 좀 많이 선입견이 생기지, 나는. 문신. 둘 다 문신 없지 않니? 저 있어요. 난 문신은 선입견이 없어. 아, 어떤 문신인데? 저 원래 아버지랑 언니랑 저랑 셋이서 탄생화. 얘는 습관적인 탈불자잖아. 자꾸 할 말이. 넌 까지는 데 뭐 말하면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가족. 아, 약간 근데 가문의 상징이야, 이게? 아버지가 진짜 웨이크업이다. 근데 아버지가 같이 문신하자 그랬어? 근데 하다가 그 당일에 탈주하셔서 언니랑 저밖에 없어요. 아빠가 도망갔대. 네. 아, 진짜? 근데 왜 근데 그 문신이야? 가족인데? 이거 그거 탄생화. 아, 우리의 가족의 탄생? 탄생화. 근데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엄마랑 진짜 안 친하구나. 그치? 왜냐면 엄마랑도 안 했잖아. 아이. 확고 지시하네, 진짜로. 너도 문신 하나 한다면 어디 하고 싶어? 나? 어, 딱 한 군데. 나는 엉덩이 하고 싶어. 그거 어때?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 중에 피치. 피치? 아니, 나는 나는 이렇게 왼쪽 엉덩이에 노래하는 오른쪽에 코트. 그래서 엉덩이 힘 빡 주면 이제 붙는 거지, 둘이. 노래하는 코트. 아, 휘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 재밌어서 그런지. 진짜? 그래, 우리 꼭 합방하자. 약속. 약속. 넌 뭐야? 뭐해? 뭐 작년에 대상 받은 애가 리액션 기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아까부터 무슨 뭐 연구 리액션 안 했잖아. 이러고 있어, 아니 그럼 존나 다 이런 여자처럼 무슨. 너 그렇게 그 좀 저 거만하지 말라니까. 아, 저 지금 하나도 안 거만해요. 대상 받은 이후로 다 너가 거만하다고 그래. 지금 말들이 많아 미제들 사이에서. 저는 진짜 거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선 이번에 쇼케이스 때 아니요 아니요. 시원이 왜 안 불렀어, 근데? 쇼케이스 때. 시원이 해외가 있었어요. 둘이 사이 안 좋잖아. 해외가. 언니 이번에 인스타에 올렸어. 소문났어. 둘이 사이 안 좋아. 왜냐면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대상 가지고 막 둘이 싸우고 그랬잖아. 아니라니까. 작년에 이제 수빈이가 대상 2연속 받고 시원이가 완전히 절규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심 잡기용으로 이제 수빈 어게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시원 입장에서 뭐냐면, 아, 나 이용한 거구나. 시청자나 이런 걸 이용하고 상은 얘가 받고. 왜 그랬어? 아니, 안 그랬다고요. 약간 눈물 맺혔는데? 아, 잠깐만, 저 술 좀 따라주세요. 왜 그래? 아, 미안해. 아, 나 진짜 미안해. 웃기려고 한 말이야, 수빈아. 너무 그렇게 또 울고. 근데 방금도 느낌이 지가 따라 먹으면 되는데 따라 달라고 하는 거에서. 아, 왜냐면 그래도. 왜냐면은 어디 가서 이런 걸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너 평소 어디 다녀 너? 어디 가서 이런 거 많이 해봐서 그래. 아니야? 무슨 방을 많이 가잖아. PC방. PC방에서 알바생한테 콜라 좀 따라주세요 이러잖아. 물 타 먹는 거야? 응. 물타기로 왜냐면 잘하거든. 채팅 물타기. 좋았어. 근데 방금까지 진짜 탈퇴였다. 아니 얘는 그런데 네가 그걸 멘트를 너무 재밌지 않아? 와, MBC 공채 개그맨의 어떤 관록 있는 개그가 나온 거야. 개새끼가 뭐 하나 맞잖아. 야, 우리 물타기를 잘한다고. 나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해. 나 얘한테 배워. 스승이야, 스승. 옛날에 이 새끼가 나한테 그거 기억나? 짱다. 이 새끼가 진짜 이례적으로 나왔죠. 아, 그때 너무 재밌었어. 그때 우리가 토크가 뭐냐면 금수저 토크였어. 자, 난 금수저다, 은수저다, 동수저다 해서 짱다가 저는 저기 내가 뭐 칠까말까나 이 새끼한테 기성말을 쳤는데 이 새끼가 자지러진 게 있었잖아. 그랬지. 근데 지금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지. 지금도 하면 안 돼. 좀 여비제이로서 좀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지. 근데 얘가 이례적으로 나한테 아빠 끝나고 나 너무 행복했다고 그 멘트에. 우리끼리만 재밌었어요. 난 그때 군인을 많이 좋아했었어. 진짜로. 지금은? 지금은 족같지. 어떤 면에서? 몰라. 너 좀 너무 요즘 척척하고 너무 좀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족밥처럼 행동하는 거 같잖아. 우리도 좀 힘있게 가야지. 80년생으로서. 80년생. 어? 네? 80년대생? 87년생. 어떻게든 귀엽게 보이려고 꼬물꼬물 그러면 80년생 이러네. 네? 왜 그러는 거야? 그 귀엽게 보이는 게 그렇게 좋아? 귀여워 보였어요? 귀여워. 귀여워. 왠지 이 방송 다혜가 존나 담배 피면서 씨발년이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존나 안 봤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런가 봐. 아니 이거를 아 솔직히 무리수 안 받아준다고 아니 무리수였다고 쳐도
토크도 하면서 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내 실수인가요? 다혜는 지금 알겠습니다. 저기가 스타크래프트 유즈메 가기라 바빠. 걔 스타크래프트 진짜 많이 하거든. 벗기기 시리즈 진짜 잘하잖아. 뭐 이명박 벗기기 막 이런 거 하잖아. 맵 중에 있어. 맵 중에 있어. 나. 알지 알지. 어 그래. 참 그분 참. 스타크래프트예요. 너 물 좀 그만 타먹어라. 아유 진하니까. 그게 뭐니 그게. 근데 난 좀 역겨운 게 뭐냐면 얘 방송국 술 먹는 거 봤거든? 존나 잘 먹어. 아 근데 오빠 나 요즘 술 진짜 약해졌어요. 왜 하필 나랑 술 먹을 때 약해질까 술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노도랑 먹을 때는 그렇게 술이 올라가? 아, 왜냐면 오빠랑 마실 땐 너무 졸려요. 아유 또 아유 어떡하냐 이거. 야 난 어쩔 수가 없나 봐. 그 꼰대 이미지가 이게 안 되나 봐. 어떻게 인간 수면 전리야? 어떻게 된 거야? 졸려버리면 착한 아이 증후군에 좀 벗어나면 안 되니? 좀 내려놓고 너도 할 말 하고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래. 사실 방송 끄면 하는데 야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우리. 야 욕 좀 처먹어봐야 그게 뭐 나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이 오니? 뭔가 PTSD인가 봐. 겁시나 이런 것들을 당해봐서 겁시나 아니지 야. 소주 한 잔이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금 그거 좋았다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진짜 미안한데 나 솔직히 말할 때 얘 앞에서 각오 좀 살리자. 아 얘가 날 뭐라고 보겠어. 아, 그러면 수야? 그러면 남자가 없네요. 아 근데 친구들끼리도 그런 애들이 진짜 역겹잖아. 이성이 있으면은 그 이성 앞에서 존나 꼽져가지고 자기 이미지 살리려고 하는 거 내려치기 하는 거? 나 그거 진짜 싫더라. 부산에선 그걸 뭐라고 하지? 막 뭐니 뭐 옆에 이 뭐 깔이 있다고 뭐 하나? 등기 드나스 뭐 봤냐? 예예?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 부산 사투리 하니까 등킨 드나스 뭐 봤냐고. 그거 그거 유명하잖아요. 아 맞아. 덩킨 도너츠? 그렇지. 아 치킨 무국물 뭐 먹고 어? 그걸로 저 뭐야 야. 이게 인스턴트 동치미 아이가? 이러면서 이 새끼가 이거 또 갑자기 치킨 무국물이 왜 나와 여기서 임마. 아니 그거 많이 해. 치킨 무국물이 이게 맛 인스턴트 동치미 아이가? 이런 거 하지. 아 왜 왜 그 특색이 그런 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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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태훈아 한 잔 줘. 고맙다. 그래 우리는 저 뭐야 뒤풀이도 하고 그래 너무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이거 세트 짰거든요. 그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침 10시부터 했어? 왜냐면. 10시부터. 할만한 거 치고는. 한번 봤지. 근데 이게 뭐냐면. 아, 잘 했는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아침 10시부터 준비했는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하고 내 매니저 시켜서 현장 가서 사오라고 하고 킥 서비스 시키고 난리가 났었어. 그 연병을 떨다 보니까 오후가 되고 힘이 다 빠진 거야. 그랬구나. 왜냐면 내 생각처럼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크로마키니까. 아침마다 이금희 씨와 함께하고 있네요. 네. 난 BJ들 이렇게 감성팔이 하잖아? 그럼 특유의 표정이 있어. 이렇게 계속 꽂아 있고. 감성팔이라고 하는데. 감성팔이가 아니고 이 새끼야. 이거 있는 얘기는. 그래. 힘들었겠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될까? 하지마. 솔직히 BJ들은 모아서 토크하면서 먹방하고 또 이렇게 또 흐름에 따라서 소먹방하고 이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이건 내 솔직히 말할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쉽잖아. 섭외하면 되고. 난 안 돼. 왜? 냉정하게 얘기할까? 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노아. 그냥 네가 날 자격 느낌. 아니 네가 날 자격지심 있다 피해의식 있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믿고 나와준 사람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되면 나는 좀 겁나. 왜냐면 난 스크래치가 있잖아. 딱 수빈이랑 수현 왔는데 여기 이제 크로마키 천으로 이거 얼굴 쓰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음에 채워야지. 그래요. 아니 근데 준비 좋았어요. 응 준비 좋았어. 준비 다 좋았어. 좋았어. 방송 보면 다 좋았어. 수현 잤어? 아니요. 야 수현은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 머리숱 검은 콩을 엄청 먹은다. 머리 원래 모공 하나에서 머리카락 두 개 자란 사람이 있어. 제가 몸에 털이 많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응? 몸에 전체적으로 털이 많아? 네. 아 저 진짜 눈썹 이런 것도 봐봐요. 수빈이는? 모량이 좀 많아? 저 진짜 없잖아요. 아 그래. 그래. 나는 3년째 왁싱러야. 한번 우연. 안 궁금해요. 알고 싶지 않아. 짠. 나는 3년째. 그러면 야수야, 너는 이거를 뜯니 아니면 두니? 네? 뜯니 아니면 방관하니 이걸.
정글이니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무슨 정글러죠. 아 이러면 진짜 개조시다. 인정? 개조시라고 내가? 내가 개조시 됐나? 개조시 아니,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봐. 어 이게 그런가? 왜냐면 제가 뭐 3년차 모질을 또 좋다. 저는 겨드랑이까지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진짜 뭐 따로 관련 안 돼. 얘는 타고난 거야. 제가 이거는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오복 중에 하나 이게. 와, 나 살면서 보잠 중에 제일 많은데 머리숱? 엄청 많지. 이 정도면 줄다리 줄 아니야? 잠깐만, 안 돼. 내 거만 만져보고 만져봐봐요. 봐봐요. 나 진짜 없거든요. 수빈이 탈모 있으니까. 한번 만져, 한번 만져. 와, 이게 말꼬리다, 말꼬리. 말꼬리다. 너무 나 조금만 진짜 가져가고 싶다. 와, 오복 중에 그 하나를 타고났네. 이제 치복 이 이거 복. 난 탈모야. 알아. 언제 한번 공개. 그저께 배도 깠더만 제로투 하면서. 그거는 그냥 어떤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 나 진짜 하기 싫었거든. 나 제로투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사쿠라 거 유행할 때 너무 싫더라. 안 했지. 뭔 이게 무슨 감성일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그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우리도 방송인으로서.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쳤다. 난 싫었어. 몇 개 받았어? 그 영상 한번 볼까? 안 봐도 돼. 왜? 꼭 굳이 봐서 뭐해? 그래. 백 까고 친 거예요? 어, 백 까고 쳤어. 한 번만 보면 안 돼? 아, 내 코트 같은 싫어하지. 아, 봐봐봐. 나 그런 거 없어. 난 그런 거 없어. 봐봐봐. 네, 아니야. 보자. 지켜. 아, 지켜. 보자. 그럴까? 그 너 여기 배너 이거 더럽게 저 여자 그 뭐 속옷 이런 거 나오네. 아, 미친년 알약 거잖아. 왜 여자 속옷을? 어, 이 개새끼. 보자 보자니까. 여자 속옷, 여자 속옷 많이 봐? 어. 직접 봐. 아, 그래? 어. 코트 뭐하면 뭐라고 검색하면 돼? 코트 제로투 제로투 오빠 몇 타예요 타자? 근데 독수리 타법은 아니었어. 50타. 제가 시청자들이 타자들이다 그래서 한번 연명해가지고 내가 시발년으로 붙어보자 해서 한 적 있어. 킥표 50개 뿌렸어. 진짜? 어 다 져가지고. 그리고 제 마이스 포인트 보이시죠? 나는 이거 존나 키워놨잖아. 그래서 이번에 코드컵 할 때 마우스 포인트 진짜 막 500원짜리만 하니까 애들이 마우스 포인트로 낀다고 볼게요. 우와 오빠 개구리 같아. 개구리 왜 이렇게 하이에요? 뱃살? 햇빛을 안 받으니까. 야, 형수씨 차오른다. 나 그만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형수씨가 많이 차오른다. 근데 귀여워 엄청 하야 다. 아 귀여워. 속살이 하얗지. 수야도 했어 제로투? 안 했어요. 어 했어? 야 강단 있네 수야. 했어? 나는 출면 안 나올 걸요 자꾸. 별로예요. 아, 볼 게 없잖아요. 아 수빈 제로투 검색하니까 나오네. 안 나와. 아 인기 글이라 안 나온다. 그냥 잡글 검색해야겠다. 그치 수빈이가 팬고 인기 글 올라가면 그건 주작이지. 아 가끔 올라가요 가끔. 잡글도 안 나온다. 아 하나 나왔다. 오! 와! 포카리 골! 야, 옛날 가다 나온다, 너? 옛날 가다 뭐야? 연습생 시절.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땀 흘리는 게 진짜 매력이 있던데. 아니, 그때, 우리가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니 혼자 한 거잖아, 코트 형. 어, 그건 맞지. 아, 진짜로? 아니, 애들이 자꾸 이제 시키니까, 시킬까 뻔하 아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해버렸어. 쿨하게 해버렸지. 수야는 제로투 안 한 거 보면 참 대단하다. 난 진짜 너 그 강단이다. 근데 생각한다. 아까 나 그 얘기가 떠올라. 뭐? 뱃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잖아. 수야가? 어. 너 뱃살 있어? 살 엄청 많이 쪘어요. 제가 원래 살 안 찌는 체질인데. 만져봐도 돼? 수빈이가? 앉아서 만져. 한번 만져봐. 응. 여자끼리 만져봐도 되잖아. 아 나보다 없는데? 아니 아니 이게 힘줬어. 여기 아 여기 만져봐. 야 손으로 넣어서. 아 지금 보인다. 여기. 아 이건 애교 뱃살이지 앉아있는데. 타이어를 하나 끼고 있네. 여기. 자전거 타이어. 이거 아니라니까. 자전거 타이어 끼고 있네. 괜찮아 이렇게 가려줄게. 다 했어? 이미 다 보였는데 뭐.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만져봐. 아니 이거. 만져봐 돼? 여기 보이잖아 여기. 근데? 난 너 한번 껴안고 자고 싶어. 약간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얘 애착인형 같지 않아요? 내가 애착인형 많이 찾는데 새벽에 검색하다가 이 새끼가 많이 나오더라고. 애착인형이 약간 얘처럼 나와요. 좀 껴안고 배 뻘둥 나와서 팔다리 얇고 껴안으면 좀 애착되는.
바디필러, 바디필러 맞아.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안고 맞아. 자면 참 좋. 맞지, 맞지. 나 남잔데 이런데 여자들은 얼마나 그걸 느끼겠어. 그럴 것 같아. 근데 나 요즘 너무 안아줄 사람이 내가 없어. 수혜, 진짜. 네. 미안해. 수빈아, 나 요즘 너무 외롭다. 애착 인형 사요. 그거 진짜 좋다고 하던데. 근데 코트집에 인형이랑 인형은 다 있지 않나? 그치, 실리콘으로, 실리콘 100%로 돼 있는 인형들이 있지. 근데 걔들은 사람 형태가 아니야. 그건 맞지. 약간 좀. 근데 요즘 되게 잘 나오지 않아요? 수빈아. 오, 좋다. 너도 있잖아. 와, 느낌 좋다. 너도 실리콘 100%로 돼 있는 인형 없어? 없는데. 아, 그래? 응. 그래? 없구나. 나 방금 저거 존나 멋있어, 수빈아. 아, 그 말한 목소리? 나 목소리 좋지 않아? 목소리 멋있어. 말할 때 목소리 좋아, 너. 맞아. 아, 그래? 응. 유니크하잖아요, 그럼. 난 오디오 미남이잖아. 수빈아. 어, 좋다.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 씨발 너 좋아할 수 있잖아. 수야 개인기 없나? 개인기 없죠. 아, 재미없어. 개인기도 없고 2년 동안 방송을 아니면 개인기? 옛날 정동남 선생님처럼 이런 거 안 내라. 롤 그런 거라도 하면 좋잖아. 롤 개인기. 개인기? 가야 되는 한 장인 줄 알았는데. 그래, 그거 따라하는 거 있잖아. 오! 있어, 오! 이런 거. 뭐야, 누구야? 어떡하다.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오! 오! 이런 거 하죠. 좀 하네. 성대모사의 대가. 아, 제 스승님. 진짜? 보여주시죠. 저 롤을 할 줄 모르겠어요. 공책이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저 할 줄 아는 거 롤 중에 하나, 문도.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하고 싶은 말 계속 한다. 안 그러면 까먹는다. 나 그거 몰라. 문도. 비슷하다. 너구리 형사야. 난 돈만 주면 돼. 행동장은 두개역에서 내리고 아귀는 아 그 목격자가 난 돈만 받으면 돼. 어 이래 괜한 얘기를 했구만. 지코 형은 그만해. 지코 형 아닙니다 지금 이거. 아 지코 형은 하지 말고 채팅창 지코 형. 아 지코 형. 요즘에 전기 씨 하잖아요 재미. 어 해봐요. 너무 똑같은데? 아 이번 저 드립 한번 친 거 가지고 지금 너무 뭐라 하시는데 이걸 네가 안 받아주면 그림이 안 살지 않니? 아니 나 너무 똑같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 지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게 성대모사가 원래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재미없거나 지인들이 받아도 재미없어. 수빈이는 뭐 없어? 아니 이런 애를 대상을 왜 준 거야? 그냥 뭐 아 난 진짜 시원이 투표하길 잘했네. 실험 대상 이런 느낌. 난 시원이 투표했거든. 잘했어요. 시원이가 되길 바랬었는데 왜 너가 된 거야? 모르겠어요. 사실 너 투표했어. 올해 상 받으면 3연속 대상이야. 전무후무하다.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음악 쪽으로 카테고리 옮겨야겠다. 되냐 그게 씨. 왜 옮기면 옮기지. 그리고 나 멜론 틀 건데. 멜론 틀 거야. 과일을 많이 먹네. 맛있어요. 얼굴이 과즙미가 있잖아. 알라온 와프닝 감사합니다. 닥치고 노래나 한 곡 하십쇼 형님. 아니 노래할 타이밍 노래네 맞지. 제가 최근에 새로 개발한 성대모사가 있으면 하나 할까요? 해보세요. 하나 하겠습니다. 이럴 때 광대 노릇. 지코 형 그냥 하나 아니 패시브로 하나 갈게. 그러면 너가 지코 형 받아줘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던져줘봐. 받아줄게. 아 형님 요즘 좀 너무 술만 드시고 좀 너무 저기 하신 것 같아.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 형님? 코트가 요즘에 뭐 전기 감전 좀 됐더니 어? 새끼 뭐 지가 전기된지 안 해. 이 새끼 막말로 플러그 뽑으면 씨바 좆도 없지 않습니까? 뭐야 넌. 아니 뭐 시부레 뭐 아무나 개나 소나 와요? 뭐 안녕수야? 아 진짜 안녕. 와 진짜 가야돼. 안녕. 대박이다. 진짜 그 저게 좋네.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새로 기획을 바란 건 뭡니까? 아 뭐 있었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한잔하니까. 뭐 최근에 누구 따라하고 그랬었거든요. 시청자 좋아했었는데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기억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9년 이경선 씨 좀 한번 성대모사 좀 연습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 내려랍니다. 예. 만만형 아니에요? 아, 만만형이에요. 돌아버려. 야 용리야. 가끔씩. 아유 좋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너랑 먹을 거야, 존나. 방금 그거 뭐야? 아유,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좋다. 아, 유예디 씨 성대모사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유예디 씨 물어보세요. 아, 유예디 씨. 아, 요즘 그 방송 잘 안 하시고 그러던데 왜 자꾸 저 뭐 방송 켰다 껐다 이렇게 자꾸 꾸준히 좀 하세요, 좀. 유예디가 진짜 싫어하겠다. 그렇지 않아, 성대모사를. 맞지. 이게 마이크 가까이 돼야 돼요. 안 들려서 그래요. 예. 나중에 제대로. 예. 합시다. 매절하지 않겠습니다. 나 다들, 이거 요거 스파클링 좀 주고. 네. 그 다들 올해 이루고 싶은 소망 뭐 그런 거 있어? 올해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올해는 뭐 이런 거 좀 이루보고 싶다. 아, 질문 너무 좋다. 뭐, 너무 영하다. 좋다. 언니 먼저. 수야는 딱 봐도 그냥 팝이. 팝이? 남자친구. 야, 근데 팝이란 게 웃긴다, 수야. 왜요? 왠 줄 알아? 팝이를 안 달았을 때는 막 갖고 싶고 저게 진짜 막 그 저거에 이끌려 갖고 막 불나방처럼 막 달라들게 되고 막 그런다. 근데 막상 갖게 되잖아. 갖게 되면은 뭔지 모를 현타가 온다. 왜 더 올라갈 데가 없어서? 아니, 더 올라갈 때라기보다는 뭔가 막상 갖고 나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나는 그 생각이 너무 달라. 그럼 반납하시지. 너한테 줄까? 그럼 반납하시지. 나. 아, 근데 수야는 딱 봐도 모르겠어. 네가 왜 콘텐츠 이게 데뷔 2년 차야. 바비를 못 받는 이유가 있어. 아,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이나 봐. 뻔하잖아. 운영자님 말씀이니까 잘 들어. 네. 결국에 비제 명분이에요. 이게 명분 싸움이에요. 나는 팝이라는 게 명분 싸움입니다. 올릴 때 가장 리스크라 느끼는 게 뭐야? 팬들의 반발이잖아요. 누군가의 인정이고. 그러면 얜 이거 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가 팝이를 받아. 최근 6개월 동안 명분이 쌓아요. 콘텐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팝이를 하고 싶다. 명분을 싸우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방송 중에 얘기하면 또 말 나옵니다. 또 그러면 또 아, 나중에 얘기 들으면 좋겠네. 수현은 어쨌건 팝이? 팝이? 팝이 말고 다른 어떤 팝이 받으면 좋지만 좀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있어. 고정 시청자가 좀 많았어. 몇 명인데 지금 수현 많이 보지 않아? 아니요, 많이. 1,000명 넘어. 아니요. 고정 1,000명. 150명? 말도 안 되죠. 나 1,100 본 적이 없는데. 야, 150명이 너무 말도 안 되죠. 그거 수빈이 맥시멈 시청자고 인생 시청자고. 150달이 때 존나 행복했다면서요. 그래. 그래서. 예. 아니. 진짜, 나머지는 다 이제 롤 유동들이 많으니까. 나머지는 유동이고, 고정하면 한 150 정도 되는 거야. 그래, 근데. 아, 롤 쪽, 요런 쪽이. 맞아, 유동빨이. 모든 BJ들의 어떤 그거야.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좋은 거야. 그럼 우리 킬패스는 아닌데 약간 반킬패스인데, 스스로 각자 고정이 얼마가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먼저 얘기해도 돼? 네. 나는 올려치기도 아니고 내려치기도 아니고, 나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뭐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소식적으로 해. 난 1,000명인 것 같아. 고정. 1,500 같아. 나 내가? 어. 아, 근데 뭐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진짜 최악이야. 유동들이 진짜 볼품이 없어. 수빈이 런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들. 네. 예. 저는 냉정하게는 천인 것 같아요. 오늘 느꼈어요. 예. 저는 솔직히 고정. 아, 요즘에 많이 늘었죠. 솔직히 저는 고정 800달인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재미없잖아요. 아, 최군식이잖아요, 이거는. 최군식이잖아요. 진짜 800달이야. 주제 알았으면 한잔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우리 수야한테 이제 물어볼까요? 네. 네, 수야씨. 저의 고정이요? 네. 전 진짜 150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150. 너 욕심이 과하다. 어떻게 고정 150에 팝이를 노리니? 그래. 나 안 노렸는데. 800까지 올려. 네. 800은 돼야 팝이 받는 거야. 그래. 800kg 찍던가. 재수 없었지,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할게. 고정 3,000이야. 모레도 3,000 보잖아. 아니, 3,000이 뭐야. 너 좀. 근데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딱 말할게. 내 기준. 내가 왜 척척한 줄 알아? 이 새끼 때문에 그래. 내가 척 안 해. 이 새끼가 척척을 항상 하니까 아. 너가 봤을 때 거울 효과 느끼라고. 어때? 족같이. 재수 없긴 했다. 그 재수 없다니까, 너! 좀 이제, 솔직하게 좀 방송 좀 해. 근데 8 초시에요. 아, 8? 아, 이거? 3,000. 아, 이거 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팔. 지금도 따가워. 아, 속초에서 뭐 했길래? 속초에서 그 저 해변에서 좀 저기 놀았어요. 근데 놀았는데 이렇게 됐네. 사투리가 또 나온다니. 컴퓨터 지멋대로 꺼져버리네. 윈도우 업데이트 했다고.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얘기하겠다.
참 주인 따라간다고 컴퓨터도 막무가내 방송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고 참 그래도 5월에 그래도 복귀해서 다행이다. 어? 6월에 했지. 6월에 했는데 이제 아 이쁘다. 수야 뭐해? 네? 담배 아 담배 피니까 아 방독면. 그... 수야 얼굴에다 빵구 한번 갈라주고 싶네. 야 이거 메탄 가스도 방어 되니? 어. 네 방구도 될 거다. 다 돼. 아, 진짜? 수야 나 그럼 너 입냄새 한번 작렬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수야 진짜 한다? 진짜? 네? 어 맡아 하나 둘 셋 맡아 알았지? 진짜 하려고? 간다? 나? 안 나요. 오 야 이거 성능 확실하네. 지금 이딴게 이거 나, 나 코로나 때 산 거야 이거. 진짜? 코로나 때 눈 다 막아주는 걸 산 거거든. 야 라이트 없냐? 라이트 어딨다. 수빈아 뭐하냐? 안 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뭘 이제 사람이 하나도 안 빠진다. 얘. 유지력 좋은 것도 괜찮아. 아니 나도 아까 목 놓고 깜짝 놀랐다니까. 재미의 척도는 아니야 진짜. 아 깜짝 놀랐다니까 몸 보고 안 빠져. 그래 야 좋아. 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좀 몰입을 해주신다는 거야. 나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트 덕이야. 요즘 코트가 예. 너무 사명이라서 진짜. 아니야 무슨 코트빨이야. 어 아니야. 맞아. 척하지 말고 네가 척하는 거 싫다네. 내가 좀 폼을 오르긴 했지. 맞아. 내가 요즘 폼 존나 올랐잖아. 나 도와드리고 8,000달러 넘게 찍었잖아 얘들아. 이게 내 클라스야. 알겠지? 존나 멋있다. 알겠냐 얘들아? 어 앞으로 더 올라갈게. 좋다. 멋있다. 이 뭔가 불편의 시대에 있어서 응. 용기 있는 BJ들이 생겨야 돼. 다 모였다 하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대표적으로 누구? 너. 인정. 아 맞아. 이 바닥이 오래 있으면서. 야 내가 난 진짜 변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커뮤니티를 벗어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맞아 맞아. 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뭔가 내가 한마디 하면 거기다 이제 살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뭐 누구한테 이랬다 저거한테 이랬다 막 이질하라니까 거기에서 맞아. 벗어나려고 어떻게 얘기해야 내가 사람들의 민심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해야 커뮤니티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이제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살래. 사실 사람들이 너한테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너 방송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너 촌철살인의 약간 사이다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그건 맞아. 아프리카 오고 나서 뭔가 유해진 거 맞잖아. 그 여자친구랑도 있었고 뭐 우결도 하면서 맞아. 근데 네가 나 우결이 너무 하고 싶다 이제 진짜. 나 진짜 우결이 어떻게 보면 내 그 유튜브 채팅. 그러면 딱 하나만 얘기해줘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이제 앞으로 우결하면 나 이렇게 할 거다.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싶어. 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수야랑 하면 어떻게 해줄 거다 이런 진짜 거. 진짜 잘해주지. 그리고 그치, 둘이 이게. 어떤 성공을 위해서 진짜. 어, 그래, 수야 너는 어필 어필. 너는 그 우결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우결 일단 방송에서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요새 치트키잖아요. 그치. 우결. 방송을 위해서 좀 그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어. 그래 나 진짜 방송을 위해서 하고 싶다니까. 그쵸. 어. 저예요? 어? 저예요?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난 수빈이랑 하고 싶지. 너랑 안 하지. 너 키가 160도 안 되잖아. 너가 드립을 좀 덜 받아줘서 그런 거 같아. 받아줘. 장난이야. 난 사실 진짜 수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네. 너 근데 키 큰 여자 좋아해? 키 작은 여자 좋아해? 나는 이제 안 가리지. 어 키가 작건 크건 그냥 매력이 있으면 그만인 거 같아. 근데 원래 양심 있으면 너 뭐 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나? 응. 나도 가릴 건 가려야지. 내가 뭐 때문에 20대 절반을 모니터 앞에서 보냈냐? 아니 그러면 아 그치 아니 진짜 가리는 거 뭐 있어? 내가 몸뚱아리나 얼굴은 X같이 생겼어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돈 벌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내 성공을 아,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했잖아. 아 알아봐 말해봐. 아 인정. 난가는 능력이야. 가리는 거 있어 뭐 가려. 예를 들면 이런 여자 못 만난다. 그러니까 뭐 비하 이런 걸로 가지 말고 그냥 개인치로. 난 솔직히 어 솔직히 말해서 여우 같은 년들이 싫어. 딱 서, 나는 속에 보이거든? 어떻게 만났지 그러면? 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너가 했어. 나 그 전전 여자친구 얘기한 거야. 아 전전 여자친구? 어 그래 유튜브 그래. 라이브 시절 얘기한 건데. 좋다.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NS 풍기몰라님. 남순이가 제 주문 넣어주세요. 남순이가 그리고 요즘 힘들대. 순이가? 아 남순이가. 순이가 왜 힘들어? 아, 내가 업데이트 오늘 했는데 어 엊그저께 오늘 공지 올렸어. 일주일 쉰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내가 카톡 했는데 안 보더라고. 그래서 방송국 한번 찾아가 보려고. 순이 같은 경우는 힘들면 굴 속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야. 약간 옛날에 그 드라이브 좋아하던 그래서 DJ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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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을 아니까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해주지 공감을 해주지. 맞아 맞아.
넌 좀 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 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좀 들어가 좀 있어. 아,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 있다가 제2의 어떤 수빈이를 보여주란 말이야. 아, 사람 변하면 안 되잖아. 아, 그래? 지금 몇 년 됐지, 아프리카인지? 3년 반. 3년째 꾸준하잖아. 3년? 쉴 때 됐다. 고마워요. 아유, 수빈아. 남순이한테 주문 넣어주세요. 지리게 이어줍니다. 남순이도 지칠 수도 있죠. 왜냐면 진짜 열심히 한, 전 진짜 인정하는 비중이 많지만 남순이도 추워? 아니? 춥네. 여기 근데 바람이 직방이긴 해요. 여기가. 남순이는 진짜 방송에 미친놈이고 너무 리스펙해요. 그럴 수 있죠. 너도 미친놈이야. 어떤 면에서? 그냥 미친놈 같아. 진짜 왜 쉬었어? 아, 난 진짜 계신 거. 윤태우는 요즘 어디에 제일 미쳐있어? 조회수? 나? 여자?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미쳐있는 거 여행. 와. 어? 나 요즘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다. 방송 끄고 제주도 가자 나랑. 진짜? 어, 진심이야. 난 진짜 일도 없어. 방송 끄고? 나 진짜 일도 없어. 싫어. 방송 끄고 가는 건 싫어. 나 혼자 갔다 왔어 속초를. 진짜? 그래? 어. 방금 타. 아 라이브도 없이? 어. 그냥 나 반팔 입고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걸어다녔고 이렇게 탄 거야 지금. 차는? 차는 저거 타고 왔지. 저거 기차? 어, 기차 타고 갔지. 네가 뭔가 심. 근데 또 때마침 또 수트님이 또 속초에 또 리조트 또 롯데 리조트 알더라고. 바로 잡아줬지. 아이씨, 얘기하고 갔네 그러면. 응? 가서 아니, 속초 도착이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1박이었어요? 1박 2일.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1박 때 혼자 잤어요? 혼자 잤지. 진짜로 나 혼자 자고 혼자 셀카 올리고 공지 쓰고 그러고 그냥 푹 자고 혼자서 막걸리 먹고 그랬어. 남자가 혼자 잤다라. 방송 안 켜고? 어 그럼. 너무 좋던데 여행 다니니까. 근데 이젠 누구랑 좀 같이 가고 싶고 그런 것도 있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수야 있고 수빈 있으니까. 만약에 남자 BJ들이 제안을 하는데 똑같은 조건이야. 뭐 어떤 호텔 뭐 어떤 비행기야. 방송 켜고 가는 거 끄고 가는 거. 근데 또 너무 재밌고 너무 친해. 네 명이. 그렇다면 당신들의 선택은? 수빈이는? 난 방송 킨다는 마인드. 나도 켜. 넌 킨다. 넌 킨다. 넌. 나도 가는 김에 킨다. 나만 끈다네. 나는 친할수록 좀 끄자는 마인드가 좀 세졌어. 아. 분위기가 좋으니까. 분위기 안 좋으면 안 키고 싶지. 내가 잘못됐네. 수빈아 여행 갈래? 저는 저 여행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나랑 가자. 여행. 1대1로요? 아니 뭐 안 될 게 뭐 있어. 요즘에 1대1이 대세야. 그래. 야 근데 코트 무서워? 너무 약간 나를 그 악마를 봤다 장경철 보는 느낌으로 보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떠나볼까? 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거 얘가 드리블을 해서 그러지? 아니 수빈아 알았어. 나 그럼 유튜브 80만 찍고 너한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에이 400만 구견이라도 했는데. 그니까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보겠어. 성형 봐 성형. 짠. 자격이 되려면은 좀 자기 한 거고. 술잔 내려놔 임마. 아니야 외국에서 보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아 그래? 아 시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항상 불러왔더니. 왜냐면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시차가 조금 있대. 1-2초 정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기들 좀 챙겨달라고. 수빈아 이만하지 말고 너도 꼰저씨들 욕 좀 해봐 키읔키읔. 그래 수빈아 너도 뭐 해봐. 욕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지. 이 패급들한테 욕할 필요가 있나? 욕 좀 껴줄까? 아니야 난 딱 좋아. 욕 좋아? 지금이 좋아. 지금 거 같은데. 수야는 뭐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진짜? 근데 가자. 안 가... 에? 가자. 7월에 가. 어디? 어디? 너가 원하는데. 오호. 해외도 돼요. 해외도 상관없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갈 수 있나? 아니야 뭐 가서 화이자를 쳐놨든. 아니 제주도 가. 제주도 가. 수야 어디 가고 싶니? 오호. 어디 가고 싶? 뭐 한국으로 전... 가고 싶어? 아니야 저 어디든 근데 국내든 국외든 다 좋죠. 제주도 가. 그래. 수현이랑 가야겠다. 제주도 가 그래. 진짜? 진짜 가자. 소리? 아 랄부 빼고? 그렇지. 수현아 너 운전할 줄 알아? 아니요. 수빈이 할 줄 알아? 수빈아. 점점 없어. 수빈아 네가 우리 운전 좀 해주면 안 돼? 아 점점 면허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아 그럼 저 진짜 수현이랑 한번 여행 1박 2일로 한번 갔다 올게요. 너무 좋지. 돼.
진짜로. 가야지. 수야. 네. 왜 이렇게 방송에서 척척해? 네? 가기 싫은 가기 싫다 그러면 되잖아. 아니 전 진짜 가고 싶어요. 아 거짓말 치고. 아예 진짜로. 아 저 코트님 팬이에요. 오. 코트오빠 팬이에요. 오. 진짜로. 수빈아. 너는 왜 안 갈려? 팬이에요. 너는 왜 안 갈라 그래? 저도 오빠 팬이에요. 아니 너는 왜 안 갈라 그러냐고. 팬으로 남고 싶어서. 수빈아. 아 왜냐면 팬 미팅 가는 거야. 10대 같은 거야. 10대. 아 너무 가까워지면은 그 팬 감정이 없어질 것 같아서. 진짜로? 응. 그럼 수야랑 가야겠다. 근데 또 이게 일리가 있네. 근데 그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일리가. 아 괜히 가까워졌다가 좀 뭔가 좀 저기 될까봐. 좋다. 환상 깨질까봐. 그냥 한 말이야. 에. 어떻게 너네랑 그렇게 하려고 하겠냐. 그 연락 받는 거 자체가 존나 소름 돋을 것 같은데. 맞지? 어 진짜로 막 내가 뭐 그런 거 예약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수야야 이날 시간 되니? 이렇게 하면은 엄청 부담스럽지. 내가 근데 여자라면 너 좀 가지고 놀 듯. 그러니까 나 좀 가지고 놀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여자라면 너 가지고 놀고 유튜브가 뽑고 생방송 시청자 뽑고 별풍 뽑고. 내가 여자였으면 너 신고했을 때. 뭘로? 어? 뭘로? 그냥 여러 가지 중범죄로. 피해가면 되니까. 맞고서도 있고. 안녕하세요. 한잔하자 얘들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야 근데 우리 남자들이 잠깐 자리 비켜주자. 생각해보니까 수빈이랑 수야도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래. 너무 둘이 얘네들... 사실 접점이 없고 너네 둘 다 서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뭐 2년 한 번 보고 말자. 그래. 이거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착각. 어 너무 이뻐요. 뭐 어째요 어째요. 그러지 말고 둘이서 좀 솔직하게. 그래 진짜. 아 근데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아유 말 주변 언니가 많잖아. 수야가 진짜 여자 싫어한다 보니까. 아니야. 아 언니 어색해할까봐 보는 사람들이. 난 괜찮아. 그 팔천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은 둘 다 나랑 여행 가는 거야. 알았지? 팔천다리 밑으로 떨어지면 나랑 여행 가기. 벌칙이야 둘 다. 벌칙이야. 바둑알 챙겨줘. 어 제주도를 2박 1일로 간다. 큰일 났다. 236. 어 자 여러분들. 떨어진다. 어떡해. 올라가. 냉정하게 평가해줘요. 그럼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져가세요. 진짜 떨어진다. 어떡하지. 잠깐만. 뭐야 100. 아 잠깐 그. 195명 남았어. 아 잠깐. 170명 남았어.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아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아 잠깐만 그. 그 나이가. 난 23살. 아 23살. 그 티난 그 보라 옆 빚에 있어요. 보라? 보라는 토마토? 아, 토마토? 아 진짜? 혹시 뭐 이 자리에 뭐 불편한 사람 아 불편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요? 자리 막 아무래도 아 근데 그 그러니까. 보라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보라 어딜 나가든 간에 약간 내가 재미없을까봐 나 때문에.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아 잠깐만 아 제루투 갈기라고요? 아니 제루투 이 이상으로 하면 뭐가 그 잘 어울려. 아 근데 야 박수 쳐줄게. 언니 시키는 거야? 같이 할 생각 안 하고? 죽겠다 너네. 이제 개 끌려가듯 가야 된다. 유진 시키려면 저 도대지 시키들 까야 돼. 46명 33명 아니 여러분들 진짜 할게요. 그럼 제로투 어? 언니 혼자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아 그, 언니 흔들면 화장실 참고 있거든. 흔들면 나올 수도 있어서. 아 진짜? 아 같이 아, 진짜 여러분 근데 제로투인데 약간 그거잖아요. 그거 시켜주셔야지 하잖아요. 여러분 제발요. 아, 근데 왜? 아 근데 코트오빠랑 여행 가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갈 수 있잖아. 난 내일도 간다 마인드. 어 난 뭐 약간 자꾸 뭐 좋게 되면 가는 거지 뭐. 응. 아니 코트오빠 뭐가 어때서? 코트오빠 저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진짜 난 근데 그거야. 진짜 팬이야. 어 난 진짜 토크온 컨텐츠 때부터 진짜 팬이었어. 나 진짜로 좋됐다. 여러분들 아니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이미 내려갔어. 다시 뵐게. 감사합니다. 수고형 코트 형님 확정이십니다. 아 근데 어쨌든 그 수야님은 내일이라도 당장 간다는 마인드로 했으니까 오늘 말 편하게 말 편하게 해? 하세요. 왜 나가는 거야? 아 남편 안녕. 아니 근데 그럼 수야라고 불러. 아
아니 근데 그 에이 하여튼 근데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하여튼 아 그렇구나 술 몇 프로 취했어? 나? 나는 괜찮아 완전 괜찮아 아 진짜? 아 한 70% 오 30%는 남았어 30% 근데 70%면 진짜 힘들텐데 언니 어느 술 잘 마셔? 나 완전 잘 마신다는데 아까 나는 잘 마셨는데 요즘에 좀 술 못 마셔 요즘 너무 약해져가지고 소주 한 병만 마셔도 힘들어 그렇군요 아 반말을 해도 되지요? 아니 아하 오호라 오호라 아 장난이고 근데 원래 제가 꼰대끼가 심했는데 요즘은 동생들이 그 너무 이제 저한테 다 편하게 하길래 뭐 근데 별로 기분 안 나쁘다고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편한 대로 우리 아 진짜로 여행이 얼마나 여행 어디로 갈까요? 싶으면. 여행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가위바위보로 정하든지 해야 돼. 둘 중에 한 명 벌칙이야. 일단 진짜 가야겠다. 아 근데 수야는 내일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야. 근데 진짜 둘 중에 한 명 가위바위보로 정하든지 하자. 둘 중에 한 명 6월 달에 코트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올 여캠은? 아, 나 7월 달에 근데 아니 나 이거 의미 없구나. 아니 너 끼잖아. 제가 1대1로 갈 거야. 나 진짜로 혼내 줄라고. 진년이네. 나 이제 진짜 혼내 줄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때 의미 있다. 그래 그래. 자, 1박 2일. 안 내면 진 거 바이바이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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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야 방금 뭐였어? 방금 메소드였어 뭐였어 이게? 수빈이야? 방금 뭐였어 그거? 아 부러워 너무 나 진짜 코트팡 여행 가는 거 너무 소원이었거든요 그래 수빈아 그러면 대박이다 어떻게 이게 내가 될지 진짜 나 진짜 꿈같아 그러면 수빈이랑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겠다 여행 가서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아 뭐 전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제주도를 가서 그 말한테 당근을 네가 좀 줘라. 오 괜찮네요. 그래 그래. 괜찮다 괜찮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예. 수야. 네. 정말 기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많이 아쉬워했지. 많이 아쉬워하는데. 아, 근데 아니면 갔다 오고 나서 또 같이 가요. 아 그것도 진짜. 상관 없잖아요. 오호라. 그래 그러면 둘 다 가자. 아 그럼 그러면 그래. 좋겠다. 2대1도 좋아. 그래 둘 다 가자. 뭐 여행 1대1이어야 되나? 둘 다 가야겠네. 괜찮네. 아하. 오케이 한잔 합시다. 좋다 좋다. 그런 거 있잖아. 두 다이리어다. 2대1로 데이트하다가 나의 마음에 드는 여자랑은 마음에 들었다. 너는 오늘 호텔 숙소를 잡아줘. 마음에 안 드는 여자는 여관. 아, 진짜 우리 아이디어가 통통 튀네. 그니까. 나는 PD를 했어야 돼. 어, 얼마나 재밌겠어. 물튀기잖아. 그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어? 1박에 300만원짜리 풀빌라에서 잘 여자와. 네가 오늘 하는 걸 봐서 아침부터 비행기 내리고 나서. 그거를 너가 먼저 해서 보여줘라. 너무 좋은 아이디어니까. 씨 애견한테 먼저. 씨 애견한테 한번 부탁해보고. 귀신같이 다시 들어오셨었네. 약간 저 아프리카 정준한가요? 이렇게 또.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몰라님. 감사합니다. 저희 1시에 마무리할게요. 예, 저희 늘 그 저 트렌드가 빠른 방송. 그러면은 우리가 몇 시에 켰지? 나 방송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아, 딱 5시. 5시라. 와, 집에서 방송 안 켜도 된다. 나이스. 난 사실 오늘 내 미션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최군네 집에서 방송을 5시간을 딱 마무리하자. 약간 요렇게 하려고 최근을 좀 많이 꼬들긴 게 있거든. 좋네. 고맙습니다. 예, 물음표 해라. 난 내가 얘기한 거 지키는 건데. 하루에 5시간 하자. 응, 하루에 5시간 무조건. 합방도 좋아. 근데 방송이긴 해요. 당연하죠. 합방도. 야, 합방에서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합방, 빠지는데. 또 합방이 2시간이다. 그러면 집에서 3시간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그래 보는 거야. 약속을 한 거야. 나락? 왜 누가 나락이야? 나? 허이 미친 놈들. 나락은 니들이 가야 될 곳이 나락이야. 내가 약속 다 지켰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하지만 집에서 킬게요. 오 금락. 내일. 아하 나라. 귀여워 우리 시청자들 진짜.
극락치고 나락치고 맞지? 그러게. 너도 근데 얼마 전에 나락 존나 올라가더만. 전 없는데요? 아, 너 얼마 전에 있었잖아. 그 방송에서 나 방송 짧게 했다고. 욕, 아 그거 그러니까 앞으로 일요일 방송 일주일에 이틀씩 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일요일 월요일을.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난 괜찮은 것 같거든. 일주일에 5일 보라가 이상한가? 보라면은 이틀 쉬면 하루 정도는 이제 게임.